자, 대선 경선을 앞두고 이제 논란을 낳고 있는 쟁점과 또 여야 대선 후보들의 이 분주한 행보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패널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시죠. 자, 국민의힘 소식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국민의힘 이 당 지도부와 윤석열 후보 사이에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 합동 봉사 활동에도 또 대선 경선 예비 후보 전체 회의에도 윤 후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무엇인지 먼저 최병목 위원께서 좀 짚어보시죠. 글쎄요. 그 사실은 7월 30일에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런 행사들이 8월 첫째 주에 있었어요. 네. 그러면 아마 그 나타나지 않은 이유, 뭐 이제 각자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예. 기본적으로는 너무 촉박한 일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 촉박한 일정.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흔히 우리 약속할 때도 뭐 1-2주일 뒤에 약속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13명이나 되는 그 국민의힘 주자들이 그 한날 어느 때 오라고 한다고 해서 일제히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아마 조율이 잘못된 것 아닌가. 아.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예. 이렇게 뭐 기싸움처럼 자꾸 비치는 이런 식의 갈등을 원래부터 일으킬 일이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두화 변호사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같은 생각일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캠프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사실 그 날짜가 입당 날짜가 약간 전격적인 면이 있었어요. 이제 차이는 별로 안 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빠르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최병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까지 일정이 쭉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개인적인 일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당에서도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 예상 못한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게 첫 번째는요. 국민의힘이 그 전례를 보더라도 이렇게 많은 대선 후보가 있었던 적이 없어요. 아, 예. 이렇게 많았던 적이 없기 때문에 열몇 명의 날짜를 다 조율해서 한 날에 오라고 한 생각을 못 하시고 아마 몇 명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중요한 날짜, 뭐 공명선거 협약식이라든가 뭐 이렇게 간담회 첫 번째 뭐 이렇게 상견례 자리라든가 이럴 때는 그냥 날짜를 대강 툭툭 던져서 한두 번을 와라 이렇게 말 하면 후보들이 다 모일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가 10여 명인데다가 사실 이제 뭐 토론회나 공명선거 협약식 첫 번째 뭐 상견례 이런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 행사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에 이렇게 세 번씩 이 예비 후보들 행사가 있었던 예도 좀 없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예비 후보로 모두 당내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시지도 않은 상태예요. 어떤 분들은 당외에서 이제 선관위의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아직 등록도 당내 원희룡 지사도 한 이틀 전에 당내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셨거든요. 예. 지사직을 사퇴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당내 대선 주자를 다 모이라고 한 것도 기준도 뭐 그럼 예비 후보로 모두 등록한 사람이냐 아니냐 출마 선언한 사람은 다 들어가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도 좀 실무적인 문제도 있어서 실무적인 조율의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주 추가하면. 네. 휴가 기간이잖아요. 네. 그런 점도 문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제 윤 후보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입당을 왜 했냐, 당을 무시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무단 결석이 많은데요. 각자 개인 플레이 할 거면은 입당은 왜 하셨는지 의문이 안 들 수 없다. 후보들이 당을 무시하고 대표를 무시하고 아니 당에는 들어와 놓고 들어와서 당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왜 1등 주자 보고 오락가락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가급적 이해를 아무리 해주려고 해도 생각할수록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최병목 위원께서 휴가라고 또 한 줄 더 얹으셨습니다만 이 당내 비판은 커지고 있는 상황에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이 정진석 의원은요 윤 후보를 돌고래 또 다른 후보들을 뭐 고등어, 멸치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홍준표 후보는 자중해라, 한순간에 훅 간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 다른 당에서 봤을 때 느낌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예를 들면 돌고래, 고등어, 멸치 이렇게 비유하시는 게 타당한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야권 1위 후보의 캠프에 계신 분이라면 좀 폭넓게 좀 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나는 돌고래고 나머지들은 급급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내가 얘기하는 부분이 선이야. 나머지들은 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지 말라 이렇게 드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예. 또 문제는 윤석열 예비 후보 스스로가 오해를 사게 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입당하셨을 때 당대표 어느 대표가 없을 때 입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본인 일정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 봉사활동을 하는데 본인은 또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말씀하시고 휴가는 알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전체 모임에 불참을 했을 때 아니 휴가 하루 정도 빼서 이런 행사가 있으면 두 번의 좀 오해가 있었으니 예. 거기에 나와서 행사에 참석을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아 오히려 포용력이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왜는 이렇게 왜 오해를 쌓아가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전 이준석 당대표도 마찬가지로 저도 상당히 조율을 잘해서 모든 후보가 올 수 있게 행사를 하는 게 맞아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준석이라고 하는 개인은 적어도 국민의힘의 변화를 상징하는 인물 중에 하나였었어요. 예. 그렇다면 당대표의 행사에 대해서 적어도 나름대로는 성의 있게 참석하시는 선당우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훨씬 좋았을 것 같다. 말씀하셨지만 입당한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입당 초기부터 저런 나름대로 나쁜 잡음들이 생겼을 때 본인한테 좋을 리가 별로 없거든요.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뭐 처음입니다만 앞으로라도 조율을 잘 하셔야 된다. 이런 불신이 쌓이기 시작하게 된다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이번을 좀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부터는 충분히 조율하고 예. 또 당의 지도부의 당원들의 입장을 존중하는 좀 행보를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이해는 되지만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해두는 게 네. 보양새는 더 좋았을 네. 것이다. 이경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은 저희가 제가 이제 민주당의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을 제가 어떻게 비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민주당의 경선 과정도 국민께서 보시기에 지금 문제점이 분명히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근데 다만 예. 지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바라봤을 때 우선은 윤 전 총장이 지금 당원, 국민의힘 당원을 좀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시각으로 좀 보여졌던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게 그렇습니까? 뭐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뭐 당대표라든지 원내대표가 없을 때 입당했던 문제들이 처음에 있었고 예. 또 앞서서 위원님께서도 뭐 휴가 말씀을 주셨는데 네. 윤 전 총장을 비롯해서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그 국민의힘의 어떤 첫 번째 행사일 것입니다. 거기에 다 참석을 했던 부분인 거고요. 휴가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휴가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의 행사인 것이고 그리고 모든 후보들이 모여서 국민의힘 당원들께 모습을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일정들을 조율을 해서 어떻게든지 나왔던 자리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준석 대표의 개인적으로 이 행사를 만든 것이 아니고 경선 준비위하고 같이 이 행사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가 그렇기 나오죠. 때문에 예. 당원 그 국민을 존중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경선 그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국민의힘의 당원들을 존중하는 모습, 그러니까 당원들이 봤을 때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 그 부분 조금 해명을 드리자면 예. 입당 문제랑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이준석 대표랑 치맥 회동 이후에도 그 후보와 대표가 따로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했었고 김기현 원내 대표와도 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서 네. 사실 날짜는 거의 한 2-3일 그 두세 개의 날짜로 축약이 돼 있는 상태였는데요. 예. 뭐 이제 너무 지나간 얘기를 길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그 어느 날 이제 저녁에 사실은 일부 언론에서 단독 보도로 날짜가 특정돼서 나오니까요. 이제 국민들도 당원들도 혼란스럽고 또 지켜보시는 분들한테도 이게 좀 혼란을 배가시키는 것 같고 또 뿐만 아니라 기자분들도 그러면 이제 기자분들이 제일 힘드신 게 누군가 단독 보도를 하는 게 제일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사실 이게 그렇게까지 우리가 취재력을 집중할 사안은 아니니까 예. 후보 입장에서 그게 죄송하기도 한 거예요. 당원들한테도 죄송하고 그러니까 예. 오히려 이런 불안정성을 빨리 해소시키는 게 당원들한테도 안정감을 주고 예. 또 기자분들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하고 소통하는데 기자분들한테도 불편을 좀 줄여드리고 그래서 이거는 입당식은 당대표랑 원내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하더라도 일정 부분 논의가 계속 돼왔기 때문에 날짜는 예. 그냥 해서 혼란을 최소화하자 이렇게 돼서 좀 양해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당일날은 조금 그랬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경선
시점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8월 한 2, 3, 4 이렇게 입당을 하려고 하면서 지금 2일 날 행사 이런 거는 일정에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여기는 다 정해져 있고 네. 그다음에 후보 측은 다른 일정이 있고 이러니까 이 부분은 원래는 당의 행사에 못 간다는 거를 당에서도 알고 있었던 거고 예. 우리와 이 후보와는 상관없이 이제 잡아놓은 일정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예. 이제 당 행사하고 할 때도 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이제 캠프에 계시니까 이걸 하나 더 추가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윤 후보 측 핵심 인사는 이제 다른 후보에까지 봉사활동하지 말라고 보이콧을 요구한 것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확인된 게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여서 네. 이 부분 얘기가 어떻게 이제 뭐 취재를 하신 분도 있겠지만 핵심 관계자가 누군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대변인인데 예. 저 얘기 내용도 지금 저희가 일정 부분 공유해야 되는 건 다 공유하고 있거든요. 네. 언론에 출연할 때도. 예. 근데 이건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여서 오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병 위원님, 그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은 어떻게 좀 봐야 되는 상황인가? 이런 잡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요 리더십. 리더십. 사실은 그 이 경선 관리에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경선 과정에서 또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하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도 대표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준석 대표의 경우 보면 그 방송에 뭐 출연하거나 또는 전화 통화를 하거나 여기를 통해서 뭐 거의 평론가 수준으로 이럴 경우는 이렇고 저럴 경우는 뭐 이렇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저희 같은 사람이 할 얘기고요. 네. 사실 정당 대표가 되면 누구든지 다 자기 당 후보입니다. 그러면 자기 당 후보를 키워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대표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뭐 윤 후보는 뭐가 어떻고 뭐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얘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다 공정하게 대해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오늘도 보니까 뭐 방송에다가 윤석열 캠프를 겨냥해서 뭔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이런 식의 그 얘기를 그 특정 캠프를 마치 뭐 비판하듯이 하는 거는 그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과는 매우 거리가 먼 얘기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은 총장대로 뭐 본인 뭐 경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고 예.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이 각 캠프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 공정성이라는 기준을 거기에 맞춰서 그 논평 같은 걸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윤 후보는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지금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여기도까지 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의 발언부터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후쿠시마에서 나온 기형 농산물입니다. 과연 이런 농산물 먹으면서 발언 한번 해보시지요. 윤석열 전 총장님, 이렇게 하고도 대선 후보의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자, 글쎄 이제 저 발언 내용, 지금까지 벌어지는 윤석열 총장의 설화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그냥 말 실수냐, 아니면 정책 기조의 문제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야기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욱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근데 과연 진짜 저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일단 나온 내용을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매번 그 윤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발언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언론에서 회자가 돼서 논란이 되게 되면 네.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처음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사실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들이 봐도 그것이 그만큼 오해를 할 수 있는 만한 내용이니까 그런 건데 전 다른 문제라면 상관없습니다만 네. 저도 후쿠시마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 건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의 문제인 거고 저희 전 세계가 앞으로 어떤 에너지 발전 정책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중대한 논의를 하는 중요한 소재인 거거든요. 근데 예. 이런 소재에 대해서 방사능 유출이 안 되었다라고 발언을 하시고 여기 논란이니까 아 그런 뜻이 절대 아니다. 맥락을 다 읽어봐라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맥락을 읽어본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해를 할 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꽤 많이 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세계 시민들 같은 경우가 저희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면서 체르노빌의 사태들을 연상시키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했고요. 예.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부산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당장 만약에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당할 것이라고 하는 공포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의 문제라면 다른 나라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일본 사람들이 일본 당국자가 할 만한 말씀에 오해를 할 만한 말씀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이쪽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일반인이 아니라 예. 저 대선 후보로 나오시고 계시고
또 야권의 1위 후보인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맥락을 좀 잘 들어봐라라는 설명보다는 전반적으로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어떤 많은 실언들, 실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분명히 설명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안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벌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예. 저는 좋은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윤 예비후보가 계속 이 상태를 가지고 가게 된다면 지지율은 계속 또 하락할 수밖에 없을 거다. 한 번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국민에게 정확히 사과하시고 앞으로 어떨지 가겠다 말씀하시는 게 저는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두하 변호사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싱크를 다시 녹음을 해서 이제 싱크가 쭉 나간 부분이 있어요. 후보의 싱크가. 근데 네. 설계 결함 등으로 폭발했던 그 체르노빌 원전 사고하고는 달리 이제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진 해일로 인해서 사실 냉각수 공급이 전원이 공급이 중단이 돼서 일어났던 거다. 이런 거를 말씀을 하고 싶어 했고 예. 그래서 설계 결함 때문이 아니라 정전으로 인한 유출이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후쿠시마 때 그 원전이 그 이게 방사능이 유출됐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설계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전원 공급 중단 이런 문제를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동남권 주민들 입장에선 원전이 그 지역에 집중돼 있으니까 이제 이 매체 부산일보라든가 그 지역 주민들은 우려가 크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크고 그럼 원전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그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 있는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겠는데요. 이 부분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안전 문제가 없으니까 뭐 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전혀 하신 게 아니고 그리고 예. 이 부분은 분리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 이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정책을 쭉 말씀을 드리면서 오해가 없게 설명을 잘 드릴 거고 예. 그 동남권 주민들의 마음까지 다 이제 그 포용하고 유념한 정책이 나갈 거고 근데 제가 단지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후보가 이제 저희가 이제 콜린 파월 모델이 있고 아이젠하워 모델이 있는데 아이젠하워는 성공한 정치인이고 콜린 파월은 이제 대통령이 못 됐잖아요. 근데 예. 그런 경우에 콜린 파월을 비판하면서 미국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정치적 언어로 짧은 언어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치를 안 하던 사람이 처음에 하면 그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후보도 본인이 여러 가지 예시를 들거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정치를 해보면 한 10초, 20초 단위로 이 발언을 다 끊어도 이게 아무 그게 맥락이 다 설명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후보는 약간 설명이 길게 돼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짧은 정치 언어로 표현하는 데 대해서 팀도 만들어서 좀 보강을 할 알겠습니다.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윤 전 총장이 긴 언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이제 대변인을 맡고 있어 아주 길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좀 분발해야겠다는 네.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좀 아쉬웠던 점은 아까 뭐 이렇게 그 워딩을 또 뭐 음성 파일을 이렇게 공개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 파일을 직접 듣지는 못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기자들한테 좀 물었었는데 예. 원전 유출은 안 됐다라는 발언은 들어가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좀 다시 한번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전이라는 건 수명이 30년인 거고 탈원전이라는 것은 지금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지금 당장 원전을 멈추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2030년 예. 목표가 있고 2050년 목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원전 수명을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건강한 논쟁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너무 정책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언론에서 받아주시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좀 캠프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그 워딩을 내실 때도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은 특히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무료급식을 떠나서 친환경 급식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렇게 식자재를 아마 후쿠시마산 식자재가 마치 와전되기를 마치 이게 뭐 안전하다는 식으로 와전될 수가 있으니 이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길게 하는 것이 분발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저희가 컴팩트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캠프 대변인들이 나오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최병욱 위원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만 네네. 이제 이 윤석열 총장의 한 멘트에 대해서의 평가가 신지호 상황실장하고 김병민 대변인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1위 후보가 갖는 숙명적인 일인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도 아차했던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예. 사실은 1위 후보가 갖는 숙명이라고 이제 그 김병민 대변인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한 절반 정도는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공격 포인트가 다 1위 주자한테 맡겨져 있어요.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예. 이재명 지사가 지금 그 뭐 1위 내지는 오차 범위 내로 1위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후보가 이재명 지사를 겨냥하고 있단 말이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전 총장이 워낙 그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당내, 당외 이런 데에서 사실은 1위 주자의 발언에 대해서만 지금 이제 공격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주자들은 이렇게 좀 실수를 하더라도 예. 그걸 그렇게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말실수를 했다든가 아니면 말을 좀 잘못한 부분에 관해서 빌미를 제공한 건 또 틀림없잖아요. 아하. 중간에 어떤 식으로든 뭐 본인은 해명을 했지만 예. 그러나 그래서 그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제공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이 공격의 명분을 좀 이렇게 저하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인의 언어거든요. 예. 아마 그거는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배워가는 과정이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한 후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형 후보 이야기인데요. 최 후보가 가족 행사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사진을 공개하자 이 전체주의의 느낌이 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최 후보 집안 며느리들이 애국가 부르는 게 왜 비난받을 일이냐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전체주의라고 봐야 되는지 집안 특색이라고 봐야 되는지 먼저 우리 김종욱 교수님부터 얘기해 주세요. 저는 뭐 집안 특색이라고 봅니다. 네. 뭐 저는 애국가를 부르는 거, 사절까지 부르는 거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갖다 과도하게 전체주의라고 해석해야 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이런 건 좋으신데 애국가, 그러니까 본인의 애국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국가를 사절까지 부를 수 있는 건 좋은 건데 예.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나오신 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후보로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 애국가를 잘 부르는 것 외에 많은 부분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부분이 준비가 안 되는 것 같다는 부분들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5년을 준비하겠다고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하시는데 답변을 못 하시게 됐을 때 그럼 본인이 노래를 부르는 애국심과 준비되어 있는 대선 후보를 준비한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이 큰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준비도 안 하시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건 제가 질문한 게 아니고요. 기자들이 직접 질문한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못 하시면 왜 출마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기자들이 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을 해야 되는 문제 하나고요. 또 하나는 예. 그 출마 선언을 하시기 전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될 만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뭐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건 범죄다. 근데 그럼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그럼 다 범죄 정부입니까? 계속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또 전 국민 재난 지원을 하게 되면 매표형이다. 예. 여야가 합의해서 88%를 주기 위해서 그럼 88%에 대해서 매표형이 한 겁니까? 예. 그건 이런 식의 접근 자체들은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상식적인 선을 좀 벗어나서 너무나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려고만 하는 것 같다. 좋습니다. 문재인 정부 공격하는 좋습니다만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것과 더불어서 본인이 내용을 충분히 세우시고 나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 비전은 안 보이고 반문. 정권 심판만 말씀하시다 보니 애국가 사절도 빗발이는 상황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요 강원 지역을 또 이낙연 후보는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서 지금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 후보의 갈등이 이 극심한 난차전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지사직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민주당 선관위원장과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직을 갖고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지 않습니까? 네. 딱 직책을 놓고 뛰는 것이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하라고 요구하면 도지사직을 사수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요 도민께서 맡기신 책임 때문에 선거 운동 때문에 사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사직을 유지하려는 것 겉으로는 뭐 명분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속내는 어떻다고 이런 상황을 읽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우선 비교되는 사람이 있죠. 원희룡 전 제주지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월 말에 그 제주지사직을 내려놨는데 예. 사실 원희룡 전 지사와 지금 이재명 지사를 보면 예. 이재명 지사의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대선 후보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그게 이제 10월 달일 텐데 네. 그러면 어차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다하려면 대선 후보에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경기도지사의 책임을 다하려면.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속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경기도지사로서의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있죠.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경기도에서 높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예. 그런 것들을 그 속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경 교수님께서 네. 반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상민 선관위원장께서 저런 말씀을 하셨던 부분은
아무래도 선관위원장이고 민주당 자체 내에서 더 이상의 네거티브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 좀 그런 혼란을 멈추기 위한 저런 주장을 하셨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도지사라는 프리미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제가 캠프 내에서 실제적으로 선거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보니까 네. 오히려 토론회라든지 지역 일정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현직 지사기 때문에 연차를 내고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들은 모든 지역을 이렇게 누비면서 당원들도 만나고 국민들을 만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직 도지사이기 때문에 경기도권을 벗어나서는 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로 간에 이렇게 공방처럼 이어지는 부분이 지금 민주당의 재집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민주당을 응원하시는 국민들이나 당원분들께서는 이 모습 또한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아침까지 좀 알아봤었는데 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로 간에 이해를 하면서 더 이상의 논란거리는 없을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경선 포기하는 것 둘 중에 하나 택하면 차라리 경선을 포기하겠다라는 이재명 지사의 말은 어느 정도 그냥 강한 의지입니까? 경기지사를 유지하겠다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재명 지사를 지금까지 지지하면서 지켜봐온 당원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인데요. 그것은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에 어떻게 내가 얼마나 경기도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해왔는지를 좀 강하게 표출한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예. 뭐 경기도민들이나 다른 지지자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우리 과거에 김두관 의원님이 경남지사직이었을 때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같은 후보로 했을 때 경남도민을 위해서 그 지사직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맞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경기도민께서 지금 이 부분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부분은 더 이상의 논란거리로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경선과 지사직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하라고 요구하면 도지사직을 사수하겠습니다라는 발언을 보면 앵커처럼 질문이 생겼을 것 같거든요. 그럼 포기를 할 수도 있나 경선을? 이렇게 1등하고 계시는데 막 이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 민주당에 애로가 있겠구나. 왜냐하면 민주당은 오고돈 그리고 뭐 안희정, 박원순 이분들이 다 이렇게 불의의 사태로 그래서 이 부분 도백을 그러니까 아니면 광역자치단체장 임기를 못 채웠기 때문에 예. 뭐 새로 선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래서 국민들을 시민들한테 부담도 많이 갔죠.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갔으니까 선거를 새로 하면서 그러니까 예. 여기서 또 경기도지사직을 사퇴를 하면 이게 선관위에서 의논을 해야 돼요. 1년 남짓 남았을 때는 이걸 다시 뭐 보궐선거를 할 건가 말 건가 의논도 하고 근데 예. 지금 경남도지사직이 뭐 또 김경수 지사가 그렇게 됐잖아요. 영호의 몸이 되니까 이거 선거를 할 건가 말 건가 했는데 선관위에서 선거 새로 안 하고 예. 그냥 대행체제로 가는 걸로 했으니까 경기도지사직도 사퇴하면 대행체제로 갔겠죠. 그런데 그러면 김경수 지사 생각도 다시 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고돈, 박원순, 안희정, 김경수 막 이런 생각이 나겠죠. 그러니까 예. 뭐 이재명 지사한테는 별로 유리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40여 명 끌고 유흥업소도 또 단속도 해보시고 그 유흥업소 한 5명 단속하는데 40여 명이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네티즌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면요. 네.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뭐 보궐선거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많은 그런 분들이 뭐 많이 생각을 하실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기도민의 현직 도지사에 대해서 거의 90% 가까이 대선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재명 기사 측은요. 지사직을 사퇴해야 된다면 의원직도 사퇴하라 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나 모두 선출직인데 단체장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가둬놓고 있다 이러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저는 이게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이 제도를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 제도. 왜 그러냐면 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퇴해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을
이 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인애들만 쏙 빼놓고 뭐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또는 뭐 단체장들이 하려고 하면 훨씬 더 오래 전에 사퇴를 해야 돼요. 예. 그 제도가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문제가 본인의 지사직 사퇴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의원직도 사퇴하라는 건 현행 제도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도를 바꾸는 건 이 얘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이 지사직을 사퇴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걸... 문제만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 의원직 사퇴하라는 요구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얘기다. 지금 그 답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제가 예. 말씀을 짧게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공식 캠프 입장이라든지 당,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요. 예. 지지하는 주변 분에 의해서 이 말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또 9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지금 예. 보호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결과를 낼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지사기 논란과 함께 이제 범죄 기록 검증에 관한 논란도 이제 폭로전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측 대변인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한테는 100만 원 이하 전과도 다 공개하라고 하고 공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본인도 공개해야죠. 먼저 공격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전후관계를 생략하고 마치 공격과 방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자 들으신 대로 이 전 대표가 이 지사의 과거 음주운전 이력을 문제 삼자 이 측에서는요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거론하면서 반격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 전 대표의 17년 전 선거법 위반 사실을 들고 나온 것 이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욱 교수. 뭐 저는 충분히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누가 이해가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양 캠프에서 뭐 1, 2위 간의 격차가 줄어든다고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상외로 경선 기간은 연장이 돼버렸고 예. 결선 투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든지 최선을 다해보는 거죠.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든지 진짜 박박 긁어서 자기 표를 갖다가 모으는 이런 심정들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네. 전 그래도 좀 금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주운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전과와 선거법 위반에 대한 전과 실현 이거 갖다가 막 단순 비교하면서 예를 들면 얘기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있고 그러니까 왜 서로를 털뜨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반대로 이낙연 캠프도 마찬가지죠. 예. 뭐 도정에 전념하려면 경선에 출마하지 말아라. 아 이게 예를 들면 질문 같은 질문입니까? 여권 1위 후보. 그러니까 쌍방이 흠집내기 싸움만 계속하고 있다. 예. 저는 흠집을 낸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해할 만큼의 수준으로 좀 나름대로 좀 품격 있게 그냥 좀 나비처럼 날았으면 벌처럼 쐈으면 좋겠는데 예. 그냥 나타나는 대로 공격을 하는 방식들이 많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율은 서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정치적 불신을 낳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예.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민주당 1, 2위 후보에게 1, 2위 후보들의 정책들에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기 때문에 예. 공격하더라도 상식적인 금도를 지키면서 공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비교를 하더라도 어거지로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자기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맞다. 예. 그리고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질타를 받거나 장기 후보의 질타를 받으면 된다. 예. 그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부분을 공격하는 것은 방어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왜 공격하지? 이건 제가 볼 때 그저 그냥 그야말로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공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예. 우선 음주운전 경력이 뭐 1회냐 2회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물론 음주운전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도 여러 번 수차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예. 뭐 사연이야 농협 부정대출 사건을 좀 파헤치기 위해서 급하게 이동하다 그랬다고 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점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제 이낙연 캠프 측에서 음주운전이 두 번이냐 세 번이냐 뭐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고 예. 그리고 우리가 YTN에서 그 토론회 하기 전날에 김두관 후보께서 그러면은 범죄 경력서가 어려운 것도 아니 후보들이 전부 다 이걸 공개 좀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다음 날의 토론회 직전에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입증을 해드리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께 좀 공개된 부분이 100만 원 이하에 뭐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100만 원 이하까지도 입증을 해드리기 위해서 좀 보여드렸던 부분이었는데요. 네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논란이 되고
또 그 다음 날에 이낙연 후보께서 또 한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그거를 다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으니까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식의 좀 발언을 하셨는데요. 예. 더 이상은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거는 논란거리가 아닙니다. 온 국민께서 네. 이미 아시고 있는 사실이고 그것도 예. 뭐 핑계를 대지 않고 이미 사과를 했던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란으로 하다가는 민주당의 경선 과정이 오히려 보기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도하 변호사님. 예. 근데 사실 이제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이제 벌금 100만 원 미만까지 하면 전과 사범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주로 2004년 그 노무현 정부 때부터니까 뭐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무슨 민변 활동하시고 이런 변호사가 뭐 그렇게 억울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민변 변호사들이 방어도 해주고 변론 과정에도 참여하셨대요. 근데 예. 공무원 자격 사칭, 음주운전, 공무집행 방해, 선거법 위반인데 뭐 정치를 하신 분들 중에 선거법 위반은 뭐 일정 부분 저도 이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이낙연 후보도 있다는 거죠, 그죠? 벌금 100만 원 미만 그것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렇지만 변호사가 뭐 공무원 자격 사칭, 음주운전, 공무집행 방해 이런 전과를 가진 변호사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정부에 진출해 있는 민변 출신 변호사 많잖아요. 대법관 예. 김선수 대법관도 있고 김진국 민정수석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봐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사죄를 하시고 해명을 하실 수는 있지만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가 뭐 이렇게 명분이 있다 이런 취지의 해명은 적절하지 않다. 그냥 사죄를 하시는 게 맞는 거지 뭐 이게 이유가 있다. 범죄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정당하지 않은 것 같고 보기에도 적합하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논쟁을 계속 하시더라도 공개해서 평가를 받는 거니까요. 그죠? 예. 공개하고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건데 이제 지나친 논쟁은 보기 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경윤 위원장께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르신 말씀입니다. 예. 공개를 해서 평가를 받아가면서 지금 대선 후보 1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예. 한 번도 속인 바가 없고 경기도지사가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민의 90% 가까이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뭐 사범이라는 게 말씀 주시면 좀 저도 좀 낯이 뜨겁기는 하는데요. 예. 그 내용도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시민이 발의한 시립의료원을 한마디로 그 시립의료원 만드는 조례를 날치기한 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막고자 했던 그런 내막도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제 그 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25%, 이낙연 후보 11%로 상승하면서 5달 만에 이제 두 자릿수로 복귀를 했습니다. 특히 이낙연 후보 호남에서 한 달 새 지지율이 9%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글쎄요.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하면은 내가 따라잡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더 이런 싸움을 부추기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됩니다. 따라잡을 수 있겠다고만 생각하겠어요? 역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치열해지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예. 이거는 근데 어제 갤럽에서 발표한 조사는 한 달 전하고 비교한 겁니다. 그렇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요새 일주일마다 일주일 단위로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사실은 한 달이라고 한다면 뭐 7월 그 어떤 상순에 네.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뭐 하순에 떨어졌을 수도 있고 네. 뭐 그 반대일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흐름으로 보면 이낙연 후보는 최근에는 좀 주춤거리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론조사 예. 결과가. 예. 그렇게 본다면 저거는 이제 한 달 전 결과고 지금은 현재 이 시점에서는 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후보가 과연 오차범위 내인지 아니면 바뀐지 또는 뒤집어졌는지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끊임없이 조사가 나와야 되는데 예. 어쨌든 간에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아마 이 대목에서 조금 더 이재명 지사를 압박을 하면 충분히 역전도 가능하다. 아마 이런 판단 아래 지금 네거티브를 격화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정욱 교수님도. 아직 두 달이나 남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어느 조사는 뭐 윤 예비부가 되게 높기도 하고 어느 후보는 떨어지기도 하고 갤럽 같은 경우에 이거보다 핵심이 뭐냐면 10%대로 떨어졌다는 게 가장 핵심이었던 거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호남 친문 대전을 벌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검증 국면에서 이낙연 후보의 약진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예. 이낙연 후보가 그때부터 뭘 했냐면 네거티브 공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주춤하기 시작했고 지금 다시 재조정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갤럽 조사 하나만 가지고 그래도 호남의 여론이 흔들렸다라고 보기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네. 측면이 드는 거고요.
제가 볼 때 호남과 친문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적어도 당선 가능성이란 부분이거든요.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만약 이 두 예비 후보가 계속 네거티브 경쟁을 벌였을 때 거기서 누가 나은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 그런 측면에서 소위 이낙연 예비 후보 캠프에서 왜 계속 이렇게 네거티브 공세로만 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 아시겠습니다만 검증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두 명의 후보가 소위 안정성, 불안정성이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지지 이탈한 부분들이 이낙연 후보한테 간 측면이 있거든요. 아. 그렇다면 이런 자기의 긍정성들을 최대화시키는 방식으로 가야 됐었는데 오히려 반대 국면으로 가게 되면서 예. 저는 그 당시에 흔들렸던 표심들이 다시 지금 복원되고 있는 양상이라는 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저는 갤럽 조사보다는 갤럽 의회 조사에서 나온 내용들이 훨씬 더 좀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이른바 이제 명락 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양쪽의 대변인들 저희가 계산하기엔 8명도 어떨 땐 10명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충성심에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확인이 안 되고 이제 치고받고가 더 심해지는 상황이 아닌가 캠프 안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대변인들 어떻습니까? 저희가 대변인이 아마 14명 14명이나 정도. 됩니까? 네, 부대변인이 예. 전부 다 대변인이 된 거고요. 예. 그런데 처음에 이재명 캠프에서는 저희가 먼저 공세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이다 빙 빠진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흘러가는 것이 앞에 교수님께서도 이낙연 캠프에서 네거티브를 한다라고 말씀 주신 것처럼 네거티브에 방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예. 여기서 뭐 이낙연 캠프의 대변인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뭐 더 깊게 말씀드리면 좀 그게 실례인 것 같아서 그냥 저희는 네거티브를 처음부터 원치 않았다. 그런데 네거티브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되고 해명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비춰질 때는 예. 서로 간에 네거티브를 공방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을 양 후보 측 캠프에서는 인지를 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우리가 좀 조심을 하자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은 근데 이게 제 이낙연 캠프 대변인 얘기 없어서 그런데 제가 좀 잠시 대변을 하자면 사실은 네거티브를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이런 부분은요. 서로 캠프마다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그렇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고 비슷한 논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예. 이낙연 캠프 대변인이 여기 있었다면 우리가 언제 먼저 했느냐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희가 볼 때는 만약에 이낙연 캠프 쪽에서 먼저 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이재명 캠프 쪽에서 그 대응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논쟁 자체가 이렇게 커지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의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네거티브 대응을 하는데 누가 먼저 잘못했다 하는 부분은 무의미하고요. 아마 8월 말 정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경선 버스가 출발한다면 네. 거기도 또 지금 민주당 과정과 비슷한 그런 네거티브 공방이 벌어질 거예요. 그렇겠죠. 이도아 변호사님도 예. 마찬가지 상황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1위 후보들이 이제 숙명적으로 겪는 게 이제 네거티브 공격이 격화되는 게 당내 당 밖에서 있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네거티브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대 후보 경선에서 경쟁하는 당내 후보라 하더라도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지 정말 갑론을박이 벌어져요.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놔둬야 된다 이게 있고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출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반박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이 그 광주에 이제 모 시민 단체 있잖아요. 구속 그 동지 부상 구속 부상자회 동지인가 뭐 그 거기 회장하고 사진을 뭐 이재명 후보가 찍었네. 이낙연 후보가 찍었네. 누가 두 장이고 나는 한 장이네. 누가 손을 잡고 더 친하네. 뭐 이런 거 다투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밖에선 절대 알 수 없는 사진이거든요. 아. 근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아픈 얘기하고 연결돼 있는 거죠. 광주 그 건물 철거 그 붕괴 참사 사건하고 연결돼 있는 사람이니까 그분하고 더 안 친하다는 얘기를 서로 하고 싶으시겠죠. 예. 정말 어쩌다 사진 찍혔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실 텐데 뭐 손을 잡았네 만에 이런 거를 저희가 꼭 알고 싶은 건 아닌데 네거티브가 이제 격화되고 서로 대응을 하시다 보니까 누구는 손을 잡았고 누구는 사진이 두 장이고 이런 것도 알게 되더라고요. 예, 광주 부상자회의 그 사진 공개도 네. 이낙연 후보 측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 점을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네 분과는 여기서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